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서. 캬. 캬.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상관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네. 조혜진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민주당 쪽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에 이어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또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 민주당의 투톱 잇따라서 사과한 건데 자, 참 간절하고 다급해 보입니다. 그렇죠? 전재수 의원님.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좀 간절하고 다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요. 선거라는 것이 민심이 압축적으로 표출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민심이 압축적으로 표출되는 공간이 선거인데, 이 선거라는 공간에서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냉철하게 보고 있고, 아울러서,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정치 세력, 투기 세력을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 세력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 법제도를 정비하는 정치 세력 정비할 수 있는 정치 세력 그리고 이 상황을 책임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 명쾌하게 군소리 없이 국민들께 정확하게 사과드리고 사죄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운동화권을 질끈 메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야당에서는 뭐 이렇게 사죄하고 읍소하고 하는데 또 진정성을 좀 의심한 것 같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그 핵심 이슈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선거용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급하게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호승 정책실장도 부동산 폭등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면서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온 그 논리를 다시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 실패라는 걸 갖다 정면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런 정책을 예, 근본적으로 바꾸실 생각은 안 하고 본인이 사표를 냈고 또 사표를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이 3기 신도시나 또 도심 재개발 같은 그런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두고 있는 걸 보면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건 아닌가. 선거 때니까 다급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 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금방 또 없던 일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다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의사가 있다면은 당장 정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정부 여당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 악법들을 철폐하는 법안이라도 빨리 바로 내놓으면은 여당이 그러면 조금 진정성이 엿보일 수 그 인정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선거용으로 딱 그 받아들이기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국회의원들 또 가족 전수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민주당 의원들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착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현희 위원장이 저 국민의힘도 조사 받는 게 맞겠다 이렇게 예, 의사를 밝혔고요. 야당에서는 이제 셀프 조사라고 합니다. 자, 여야 입장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제 이건 먼저 예, 조혜진 의원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당은 일찍부터 우리 이 국민, 그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동의서 또 가족들 포함한 그 저기 정보 공개 동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갖춰놨고, 예. 우리 당의 입장은 다만 그 국회의 국회의장이 주도하셔가지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예.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교차 검증을 하자.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자료를 검증하고, 또 우리 당은 민주당 의원들 자료를 검증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누군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출신의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치 입김이 안 들어간 그런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조호영 원내대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것은 셀프 조사에 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네. 보고도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당장 그 위원장이 뭐 야당도 조사를 받아야 되느니 뭐니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권익위 조사는 객관성이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예, 전주수 의원님. 예, 예. 그 조혜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던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은 그래도 한 나라의 국가 행정 체계가 있는 것인데 이 국가 행정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그런 말씀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라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 국가 행정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긴 몰라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 뭐 전원세 전월세 전환하면서 또 다시 계약하면서 인상률이 뭐 15% 뭐 9%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공개가 되면 국민들 입이 아마 떡 벌어질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집 한 채, 뭐 땅 한 평 없는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평상시에 국회에서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되는 거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집, 땅, 뭐 아마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지금 복잡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국회 기구를 설치하고 여야가 교차 검증을 하고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체계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거 전문으로 조사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문제 복잡하게 만들 거 없고요. 국회의원 전수조사 반드시 해서 우리 국회가 이 부동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공직사회의 모범을 이번 사회에 한번 만들어 갑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주에서 의원님 방금 집도 땅도 없다는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뭐 예. 현재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집도 예. 반전세 살고 있고요. 예. 제발 좀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서 예. 그대로 좀 공개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민주당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 예. 국민의힘과 상대 비교를 하게 되면 아마 일이 떡 벌어질 겁니다. 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공개 내역을 제가 뭐 수시로 봐왔기 때문에 같이 공개하게 되면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 제가 한 말씀만 짧게 예. 드리면은 예, 예. 권익위원회 조사를 부정하는 건 국가행정체계를 부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행정체계의 독립성, 중립성을 부정하고 원천적으로 정권 하부기관으로 생각한 거는 정권이 그 어느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될 법무부라든가
상관이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캠프 출신 또 당대표 출신 이런 사람들을 앉히면서 이미 이 기구를 국가행정기구로 생각하지 않고 정권의 하부기구로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 인사 이후에 이 교환들이 망가진 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수조사하면 그 우리 국민의힘이 놀랄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국민들 실망시키는 이것들이 야당이 조사한 게 아니고요. 언론이 조사한 겁니다. 다 공개된 여야 의원들의 재산 등록 자료를 언론이 샅샅이 뒤져보고 여야 할 것을 다 뒤져봤더니 국민의힘은 안 나오고 민주당 것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시 조사해도 저는 뭐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이때는 우리 당이 부자들이 많았던 당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이에 우리 당 출신 성분 싹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여기서 삼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걸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평가하는 거는 벌써 낡은 저는 그 녹음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복잡한 절차와 과정 말씀하지 마시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이거 전문적으로 그동안 조사해왔고 전문가들이 100명이나 있습니다. 그냥 동의서만 내면 이 100명의 공무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절차와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상호 검증을 하고 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그렇는데 이게 무슨 뭐 하부기관으로 만들고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만들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하려고 해도 정부의 하부기관이 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뭐 응성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 그러는데 독재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이미 독재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방증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한민국이 허술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